남산도 식후경이니까 맛있는 거 먹으러 먼저 갈 겁니다. 확실히 바깥의 풍경이 뭔가 제주도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. 와, 저거 너무 멋있어. 열심히 찾은 맛집 음식이 나왔어요. 뽀뽀. 짜라란. 제 음료인데요. 이거 이름이 성산일몰이에요. 바로 제 눈앞에 있는 이 성산일출봉에 일몰이 지면 요런 느낌인가 봐. 완전 감성 터진다. 그죠? 너무너무 맛있게 식사를 하고 돌아갑니다. 근데 돌아가는 길에 또 이런 말이 있네요. 여행을 안 가기엔 넌 너무 열심히 살았어. 아, 넌이 아니구나. 난 너무 열심히 살았어. 차별성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? 뽀뽀범. 우와, 어떡해. 와, 진짜 너무 예쁘네요.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뭔가 운이 되게 좋을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. 저 푸른 초록색 보니까 진짜 눈정화되는 것 같기도 하고. 여기는 성산일출봉 근처에 있는 그런 동굴이라고 합니다. 이렇게 동굴 진지가 나와 있고 저쪽에도 저렇게 나와 있네요. 와, 여기 이렇게 보니까 제가 지금 여기 있는데 이 동굴 진지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답니다. 안녕. 냥이 안녕. 냥이 왜 그래 냥이. 아, 귀여워. 저는 지금 냥이를 보러 온 건 아니고요. 바로 이 친구를 보러 왔습니다. 안녕, 몽니야. 저랑 엄청 친해진 친구예요. 나 오니까 꼬리 흔드는 거야? 어? 아니야? 네, 이렇게 제주도에서 말을 탈 겁니다. 원래는 차봤어형인데 오늘은 말 타봤어형. 어, 안녕. 어, 이 친구는 이름이 뭐예요? 뽕뽕이요. 뽕? 뽕뽕이. 뽕뽕? 네. 방귀 뽕뽕이요? 네. 아, 이런. 손가락 끼워. 네. 머릿결이 굽구나. 오, 승마감이 장난이 아닌데요. 자동차만 타다가 말을 타니까 좋다. 취향에 맞는 것 같아요. 약간 SUV 느낌이네. 왜냐면 시야가 높으니까 큰 차를 타서 앞을 이렇게 쭉 쳐다볼 때 그런 느낌이 듭니다. 그리고 굉장히 개방감이 좋네요. 시야에 아무것도 가려지지 않는 그런 느낌. 힘든 거 아니지, 뽕뽕아? 괜찮지? 뭐 언니 무겁지? 뽕뽕아 언니 무워? 괜찮아? 뽕뽕이는 말이 없다. 뽕뽕이 몇 살이에요? 그냥 한 살이야. 아, 뽕뽕이! 언니랑 별 다르지 않구나! 믿거나 말거나. 제주도 스타벅스에서 꼭 먹어야 한다는, 제주에서만 맛볼 수 있는 요 디저트들 중에 한두 개를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. 자, 요게 바로 제주도에서만 파는
그 스타벅스의 현무암 케이크고요. 이거는 제주도의 비자림이라고 있잖아요. 그 비자림 콜드 브루예요. 커피인데 이렇게 숲 모양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, 요거는 레드빈 라떼거든요. 이것도 제주도에서만 파는 메뉴고, 요거 레드빈 라떼의 아이스 버전입니다. 이렇게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독특한 그런 모양새죠. 마지막 일정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. 제주도에 오면 꼭 가봐야 한다는 섭지코지를 마지막으로 들려보려고 해요. 거기 이렇게 막 좀 산책할 수 있는 그런 코스가 있잖아요. 그런 데 좀 걸으면서 힐링을 하려고 합니다. 택시를 타고 내렸더니 펼쳐진 새로운 뷰예요. 와, 여기는 바로 섭지코지 근처에 있는 해안가고요. 요렇게 위쪽으로 또 올라가는 그런 코스가 있습니다. 와,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. 저는 지금 제주도 섭지 코지를 오르고 있습니다. 제가 여기 한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왔었던 것 같아요. 그 당시에 이제 드라마 올인 촬영지라고 해가지고 그 드라마에서 나온 장소를 막 내가 걷는다 이런 설레임도 어린 시절에 이제 있었던 것 같고, 다른 애들이 힘들다고 포기했을 때 나는 끝까지 올라가서 그 뷰를 내려다봤던 그 기억도 있어서. 보세요, 지금 제 우측에 보면 엄청 멋진 바다가 펼쳐지고요. 제 좌측에 보면 엄청 푸른 그런 수풀이 펼쳐집니다. 어린 시절에도 제가 끝까지 올라갔었으니까 오늘도 하얀 등대가 있는데 저기까지 걸어가 보려고 해요. 아, 여기 너무 좋다. 진짜 풍경이 아주 대박사건입니다. 여기가 섭지코지의 이 붉은 오름 위에 있는 방조포 등대라는 곳이에요. 여기에서 소원을 빌면 이뤄진다는 뇌피셜이 있어요. 여기는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찾아온 흑돼지 맛집입니다. 호텔이랑 제휴가 된 곳이어가지고 가격이 좀 저렴하더라고요. 사실 바로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 북적북적한 데 가고 싶었는데 너무 비싸더라고요. 못 가고 절충점을 찾아서 이곳에 왔습니다. 제주에 왔으니까 제주 막걸리도 한 잔 때리겠습니다. 짠! 근데 저 사실 너무 그리울 것 같아요. 그래서 다시 오려고요. 그때는 진짜 좀 오랜 시간 있고 싶은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. 왜 그러는 거야? 인생이 이렇게 촉박해. 이 회선자들은 다중차주시대